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특례 기능요원이라는 것을 보고 이제 특별히 그 BTS에서 하고 있는 특례 제도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 10년 전, 20년 전이네요. 그 청와대에서 이제 당 김대중 대통령하고 서정욱 장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때 400인 과학자의 모임 이런 거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헤드 테이블에 식사를 해서 이렇게 지척에 두고 그 당시에 이제 벤처 기업 육성 또 과기처 예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안을 드린 것이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새 정부라 그러나요?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 있지 않잖아요. 국방개혁 2.0 뭐 이런 것인데 이게 뭐 언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림 하나 넣었습니다. 2.0인지 3.0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이런 국방 의무, 국방을 총을 쏴서 군에 가서 육군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돼서 군의관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장교로 가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특례 제도 국방이라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현재는 이게 제가 병무청에서 보니까 2021년, 2022년 보니까 2만 4천 명의 그 인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산업기능요원들은 군에 가지 않고 그냥 회사 다니는 겁니다. 회사에서 평상시 월급 받으면서 일해주면은 병역이 된다는 겁니다. 약간 좀 이상한 거죠. 그 안 가고 취직을 해서 특례 기업에 가서 뭐 산업 인력 요원이나 이걸 가는데 그 돈은 다 받습니다. 특례 요원가 아닌 거를 무엇이냐, 왜 특례가 되느냐, 여기에 이제 약간의 그 퀘스천이 있게 되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연봉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은 그 기간 뭐 한 1년 더 하나요? 그 기간을 거기서 일하면 된다. 그러면 군 혜택을 면제한다. 군에 간 사람 어떻게 되느냐? 박봉 67만 원 받으면서 자기 개인 이 사생활을 굉장히 한정된 데, 국방이라는 데 가서 정말 젊음 가장 좋은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특례라는 단어가 붙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것이 특례가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이 전부 정말 지금 뭐 자식 군 문제다 뭐다 해서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그런 것이 없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에 가서 67만 원 받으면 이 사람도 67만 원 받거나 아니면 이제 군에는 그런 특별한 조건이니까 여기서 근무하고 전문 기술도 계속 하게 되고 하니까 여기 돈은 한 10%만 받자. 뭐 연봉 3천만 원이면 뭐 집에서 다니니까 용돈 받으면 학교 다니는 것처럼 생각해도 되니까 봉사하는 거니까 그 돈을 전부 군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금으로 뭐 국가 뭐 주식 우리 허경영 총재님이 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면 갖는 뭐가 있다 그러잖아요. 뭐 저는 왜 그분 몇 번 찍었는데 도대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 논리로는 너무 합리적이라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뭐 저야 뭐 정치인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 10%의 그것만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뭐 그렇게 되면은 돈 안 받아도 나는 일하면서 노력 봉사한 거를 국가에 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만 5천 명인데 2년을 한다 혹은 3천을 한다 2년 하면 한 1.5조 나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3천만 원이 안 되는 인력들은 본인의 능력을 잘 해서 벌어내야 된다. 뭐 돈은 이제 뭐 2천만 원이 됐든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그 특례 보충력으로 특히 그 전문 이런 데에 이제 그 전문 연구를 하는 정말 국가 연구를 또 봉사를 하면 그 봉사고 그 돈은 또 국가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우리 동료들 친구들이 그 돈을 가지고 좀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있거나 산업기능요원도 그렇죠. 기능을 해서 국가의 발전을 여기서 하는 것을 돈으로 평가받아 받은 거니까 그거를 뭐 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할 사람 군대 가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뭐 그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건 전부 개인적인 것이지만 엊그저께 이제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뭐 유튜브 검색량 뭐 그래서 이제 2018년부터 계속 특례를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하는데
아니, 그꼭 군에 가서 그렇게 해야 군복무가 돈 벌어서 돈 정부에 내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로 응원하고 위문도 좀 자주 가고, 그때 특별히 군 위문단도 많이 하고, 한국에 왔을 때는 또 가서는 외국에서 들어온 돈 중에 뭐90% 내라 그거예요. 돈으로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 세계인에게 한국인의 컬처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경제적인 효과로는 1.7조, 이거 뭐 숫자로 따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번 가을에 작년에 독일에 갔는데, 독일의 작은 마을 아켄이라는, 뭐큰 도시는 아니지만 도시에 가서 호텔에 들어가는데, 제 이름을 보고 코리안이라고 딱 묻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아주 수줍은 표정이에요. 이 표정이 정말 그 베트남 사람들 만나는 거랑 다른 것 같이, 이렇게 뭐 베트남에서 미안한데 어쨌든 이제 약간은 좀뭐 우리가 못 사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옛날 그렇게 과거 한 10여 년, 20년 전에 정말 그한 20, 30년 전에 삼성 VTR은 저 미국에 가면은 그이 싸구려 이런 거 팔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뭐 LG 삼성의 그런 아주 가전제품 파는 걸 떠나서 지금은 문화가 가니까 이 코리안에 대한 그 애정이 있습니다. 이걸 돈으로 표현하면 아마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2년이라는 시간을, 뭐 2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16, 뭐 1년 6개월 정도를 군에 가서 하는 거 하고,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그, 뭐 돈도 내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 가서 못하느니 거기 가서 버는 것 중에 뭐 얼마 내라. 그래서 우리 국군 장병들이 쓰게 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하고 하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양성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금년도에 모집 인력은 22만 명이라고 합니다. 22만 명의 모집 인력인데, 이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지능적이고 전략적인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이제 그 뭐예요? 국방 개혁에서는 정말 우리가 기술화, 뭐 드론 같은 걸로도 전략을 하고, 저도 이제 국방과 연구소에서 탱크 개발 사격 통제의 실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는 K2, K1 탱크 핵심적인 부분을 사실은 개발해서 뭐 국방장관상도 받고 많은 걸 했기 때문에 잘 이분을 알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쏘는 것 시대가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으로 더 기술을 개발해서 전략적으로 가고, 인력을 저는 2만 명 특례가 아니라 여기 현역 징집을 한 10만 명으로 줄이고, 거기에 아주 돈도 많이 주고, 10만 명은 돈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문화시키고 장비를 넣고 하는 대로 가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분들은 다돈더 벌어서 넣고, 여기는 뭐 몇천억 할수 있는 된것 같은데, 그거 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면 위화감도 없고, 또 그것이 국가 발전에, 또 우리가 특례라는 제도는 없다, 국방 제도만 있다. 국방을 위해서 의무로 있다. 그 의무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을 낼수 있는 능력인 사람들, 돈을 벌거나 더 기술을 양성화시키거나 문화예술 활동을 해서 주고, 또 자기가 정말 그 체력으로 가서 이 국방을 할 사람들은 또 그걸 가지고 충분히 국가 주식 같은 걸 줘서 뭐 우리 연금 같이, 미국도 뭐 군대 갔다 오면 굉장한 혜택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금 제도를 줘서 희망적인으로 갈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국가를 위한 국방은 애국심이고 정말 그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군을 이상하게 했다라면 막 국민적 봉분을 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데 있어서 정말 그 새로운 우리가 특례라는 단어가 없는 민주주의,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서로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국방을, 그것이 같이 국가를 위한 활동이 되게끔 하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거 뭐 이런 얘기 몇번뭐 해도 잘뭐 정치하는 분도 안 듣고, 저희 집안에 정치하는 사람이 몇번 얘기했는데 뭐 그거 자기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한번 검토해서 우리 새로 이제 그뭐 정권도 바뀌고, 뭐 정권이라고 그러나요? 정치 그것도 바뀌고 했으니까 뭐제 의견인데, 저는 국방계통에 7년이나 있었던 사람이고, 그 국방과학 연구소에서도 또 전장에서 탱크도 쏴가면서 개발도 하고, 또 여기 현장에서 벤처도 해보고, 또 미국의 대학에서 강의도 좀 해보고, 다 해보니까 역시 한국, 우리 조국, 사랑하는 국가를 위해서 모든 국민은, 한국민들은 이
헌신적으로 할 마음이 돼 있다. 거기에 위화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대를 간 사람 고생하고 안 간 사람 여기서 월급 받으면서 다니는 특례제도 이거 합법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여러분과 군 택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뭐 제 의견이 어디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말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냥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